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야겠죠? 네. 예. 자, 여러분들은 올 겨울에 뭘 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 그래. 야, 누구부터 얘기할까? 네. 아이고야. 빨리 따라, 빨리. 빨리. 본인 옥장군이야. 네, 옥장군님. 좋아, 아주 좋아. 오늘 말이야, 오늘의 네. 주제가 말이야, 겨울에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만. 그렇죠. 본인도 임기 때 말이야, 겨울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적이 있어서. 어이구야,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제5공화국! 똑똑. 누구야, 들어와. 까까, 큰일 났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서 실수로 가지고 들어간 핸드폰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까까! 뭐시 핸드폰 때문에! 이에 옥장군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 핸드폰 팔지 말라 그래? 역시 까까십니다! 그날 이후 핸드폰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모두 없어지고 대신 국민들은 삐삐를 차고 다녔다. 핸드폰 옥장군이야. 음양 옥장군이야. 바보 옥장군이. 아 옥장군이죠. 아우 못 맞아봤네. 아우 절로 들어가서 또 절로 들어가야지. 나는 말이야 저기 올겨울에 그 기가 막힌 내가 스포츠를 하나 내가 배웠거든. 이것들은 말해도 몰라. 뭔데? 그 봅슬레이라고 말이야. 어이구야, 봅슬레이. 알라나 물어봤네.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경대 씨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봅슬레이 깔 거냥 뭐 대추. 한겨울에 날씨 추워가지고 그냥 뒷동산 계곡이 그냥 깡깡 얼어제끼면 말이야. 어서 그냥 다 썩은 오동나무 관 하나 그냥 딱 주워다가 오토바이 할머니가 딱 주워쓰고 그냥 냅다 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이 송장 마냥 딱 타 있으면 뭐. 뭐 진짜로 굴러떨어지지 뭐. 아이 이것도 서울 촌놈들이가 또 산송장 몇 개 생기겠구만 이거.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래. 여기입니다 여기. 수업적인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초등학원 학생입니다. 가식적인 박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만남 반갑습니다. 남극에서 에어컨을 팔고 앙드레김한테 검은 옷을 파는 남자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벤처 사업가 노마진입니다. 자, 자 오늘 여러분 앞에 갖고 나온 상품 겨울철 내 몸속의 작은 전기장판 쪄죽어 내 목 되겠습니다. 쪄죽어 내 목 생각보다 굉장히 안 웃깁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쪄죽어 내복이냐. 열대 밀림의 부시맨도 이 내복을 입고 남극에서 더워 죽었다는 쪄죽어 내복 전혀 공감대 없습니다. 오케이 공감대 없대. 밑줄 자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처음이라 안 따라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 어디 제품이냐. 국내 내복 기술의 신기원을 이룩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만 있는다는 상품 DDM. 그렇죠. 동대문이죠, 동대문. 자, 일반 시중에 파는 내복 같은 경우에 몇 번 입으면 목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미리 목선을 늘려놨습니다. 오케이. 미리 목선을 늘려놓을 때 다 같이 밑줄 자, 변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CF는 제 겁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제품 제일 중요한 화두 누가 만들었냐?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 두 명이 만들었습니다. 목 뒤에 상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폴리에스테르시가 70%, 그 후계자 나일론이 30%. 오케이! 조혜련이 입으면 이효리로 바뀌고 박경림이 입으면 김태희로 바뀐다는 이 요술의 내복! 그럼 이 내복 입으면 나 전지현 되나? 전지현? 전원주가 됩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이 아저씨 뭐야. 싸구려 팔면서 짜증나게. 오. 오. 아 진짜. 아니 잘 하나만 육식동물은 뭐야. 아니 이게 지금 아직 서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몽타주의 박음질이 엉성한 거 보니까 이거 이목구비로 반품해야 되겠구만. 이게 진짜 아우 열받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뻔쩍합니다. 자 오케이 시중에 파는 불량 불법 제품은 제가 바로 반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반품이 잘 안 됩니다. 선생님 아니야 우리님
여러분, 하이, 헬로우, 안녕. 21세기를 창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요. 원, 투, 아티스트 제니퍼 함께하면 호랑이 기운 솟아나요. 비레로! 와, 오늘도 역시 포털 미디어 시간이에요. 두 연예인의 얼굴을 반씩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볼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제니퍼 마음대로! 비레로! 뾰라롱, 와. 오. 와, 무게 있는 연기자 우리 이덕화 씨와 우리 생기발랄한 김하중 씨를 섞어볼 거예요. 섞어볼까요? 휘리릭, 뽕, 퓨전. 뾰라롱. 아니, 어딘가에 이런 사람이 꼭 살 것만 같아요. 그런데 뭐 막상 만나고 싶진 않네요. 아, 올겨울에 할 일이 오늘 주제네요. 올겨울에 저 제니퍼가 라식 수술을 하려고 해요.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라식 수술을 할 계획이 있어요. 뭔 소리요? 라식 수술하니 딴 수술이겠지 이거. 눈이 나빠서요 라식 수술할 거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겸사겸사 하고 저기 그 구차는 거 좀 떼어내고 그리고 좀 어디 허전한 거 좀 넣고 좀 해봐줘. 이런 하루 종일 쳐맞아도 현찰을 받더라. 미국이다. 미국이다. 아유, 되었다. 내가 화낼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친해지지 못한 내 잘못도 있으니까 화해하자는 의미로 내가 오늘 밥도 사고 서울 구경도 쫙 시켜주려니까. 정말인가? 사내대 사내로 약속하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친해져야지 안 싸울 거 아니야. 그럼 말이야, 본인 서울 구경하고 싶어. 야, 서울 구경 가게. 서울 구경. 이것이 서울 구경이다.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좋겠지. 엄마.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기름지냐. 아, 진짜. 야, 경비. 경비 일로 와. 김빌로 와. 왜 그래요? 너는 내가 드라이브라도 시켜주려니까. 그래요? 드라이브. 그래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한번 숨을 달려보는 거야. 휴게소에서 콜밥 넣었어. 콜밥 넣었어. 아니요. 너는 삼겹살에다가 맥주하고 좀 먹자. 맥주에 또 땅콩이 제맛인 게 땅콩이. 땅콩이. 그래서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선생님. 애들이 자꾸 놀리잖아요.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제니퍼야. 선생님. 도대체 누구니? 저는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낙천이에요. 김낙천. 낙천이. 그래, 이름 좋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웃어? 아니요, 어제 저희 옆집에 불이 났거든요. 근데 얼마나 크게 났든지 저희 집까지 확 덮친 거예요. 아이고. 양쪽 집이 그냥 쌍으로 확확 타는 모습에 어찌나 버라이어 태든지 우리 집 다 떴어요. 아니 옆집하고 너희 집하고 불 타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지. 안 된다고요? 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제 긍정적 낙철이에요 선생님. 아니 그래도 너희 집 불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딴청을 피워? 에이, 선생님 얘기할 때 담배 피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선생님하고 지금 선생님한테 장난치는 거야? 에이, 제가 선생님 야단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이 녀석 말도 맞아. 토를 달아. 토를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이 녀석 진짜. 선생님한테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 어? 낙천이었어요, 선생님. 아, 이 녀석 진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올 겨울에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로 일하고 있는 스테파니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 자, 스테파니! 왔는데 네. 가장 조용한 자리. 네? 조용한 자리 안내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리손님 오셨는데 가장 조용한 자리 화장실 맨 끝간 청소 도구한 자리 감사합니다. 땡큐.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저쪽에 구석탱이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자리나. 레미파솔라. 자, 어떤 메뉴를 원하십니까? 아, 메뉴 뭐 올겨울에 할 그 좋은 메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메뉴로서 비단구렁이와 함께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세트가 특별 할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사람 지금 비단구렁이랑 자면 지금 뭐 사람 죽으란 얘기야 뭐야? 네, 죽으란 얘기입니다.
데미 파솔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나 오늘 생일인데. 와, 아 생일. 생일. 뭐 이벤트 없어요? 어, 김대수님 생일이세요? 네. 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벤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2살 처먹은 김대수님이 생일상을 받아먹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 사람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대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음번 웰컴에 이제 가면 아니 들어가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 지금 웰컴에 감사합니다. 땡큐.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레미파솔라 솔시레라니. 예스. 정말 감사합니다. 널 사랑을 못 닥쳐서 그랬어. 인지 에어로빅 강사 에어로빅 홍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배울 동작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고 허리가 아이쿠 아프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자 배워볼까요? 아픈 머리를 한번 쳐주고 아픈 허리를 반복적으로 쳐주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들어갑니다. 원래나 두배나 쓰리나 보자마자 미실 수가 있어요. 저 그럼 삐질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어, 잘못했고. 네. 자, 어 우리 에어롱은 올겨울에 뭐 할 거야? 전 올겨울에 친한 친구를 사귀어보고 싶어요. 어 친한 친구 누구? 봉숭아학당에 전화가 왔는데 마음에 쏙 드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누군데? 예요. 너 이름이 뭐니? 나? 제니퍼. 왠지 나랑 느낌이 통할 것만 같아. 자, 그럼 이따 매점에서 만나. 안녕. 아, 이거 상태는 사장님. 어, 그래. 어, 넌 누구니? 45억 원의 가치 움직이는 벤처기업 연예계의 별 뻥써니에요. 뻥써니. 어, 써니, 뻥써니 그래. 어. 선생님. 저 올 겨울에는 앨범 홍보 때문에 너무 바쁠 것 같네요. 어, 그래. 이번에 앨범 하나 냈거든요. 오, 그래. 난 J.I.B. 아이씨야. 사람들이 나만 보면 욕 나온대. 어, 나 감정이요. 어머, 정말 짜증 지대로다. 아, 자, 선생님. 어. 이거. 아, 웬 구형 노트북이야? 어? 이 노트북 한번 보세요. 뭔데, 이게? 어,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방송되는 제 에러 영화요. 제목은 웰컴 투 자취방. 자취방에 놀러와. 사람이야, 보고야! 지지! 선생님! 그래, 전국 1등! 아, 우리 전국 1등!
선생님, 오늘 주제가 올 겨울에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저는 지금까지 올 겨울에는 꼭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야, 우리 전국 1등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뭘까? 공부요! 야, 야, 야. 나도 니들처럼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뭐 모르는 게 있어야 공부라지. 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논술 시험을 봤거든요. 논술 시험. 아유. 근데 제가 그 감독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와, 우리 전국 1등이 논술은 좀 약하구나. 아니요, 영어로 썼거든요. 야야야, 독일어로 썼으면 귀샤 되기 맞았겠다. 아, 선생님. 그래서요, 제가 이제 수능시험도 끝나고 해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기 좋은 아주 재밌는 동화책을 몇 권 만들어 봤어요. 이야, 동화책 좋다. 네. 저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동화책이에요. 그냥 보자. 야, 기대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나라의 엘리트! 80일간의 세계 1등!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시험 볼 때 많이 틀린 학생을 보면서 만든 동화예요. 뭔데? 시험 볼 때 많이 틀린 학생들을 보면서 만든 동화. 오답의 마법사! 이쪽 그렇게 정답만 피해가네. 자,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정말!